안녕하세요. 상하이모입니다. 오징어 볶음 해보겠습니다. 두 마리 포장된 거 샀고요. 냉동입니다. 제가 조금 해동시켰고요. 가위로. 내장이 터졌어요. 까만 거거든요. 이렇게. 자, 이거는 씻어주면 됩니다. 볶음 할 때는 껍질 안 벗기고 그냥 합니다. 하얀색 예쁘게 살릴 때는 껍질을 벗기는데요. 어차피 빨간 볶음 할 때는 껍질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요 입부분 이렇게 동그란 거 떼어내시고요. 빨판을 이렇게 당겨내시면서 빨판을 뜯어냅니다. 씻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칼집이나 모양 안 내고 그냥 바로 자르겠습니다. 자, 그냥 이런 식으로. 자, 다리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겠습니다. 끝부분은 좀 버리는 편이거든요. 한 개씩 집어먹기 좋게요. 이거는 이렇게 손질해두고요. 당근, 양파, 양배추랑 대파, 그리고 당근. 대파는 한 뿌리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. 어서 소로 넣을게요. 양파는 중간 크기 한 개. 조금 굵게 채썰었습니다. 청양고추를 이렇게 빨간 거, 파란 거 섞어서 파는 게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. 아니면 그냥 파란 고추만 쓰셔도 됩니다. 어차피 빨간 양념이기 때문에 굳이 빨간 걸 따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. 자, 고추는 이런 식으로 어서 썰어 넣겠습니다.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을 이렇게 듬뿍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도 좀 듬뿍 두 스푼 넣고요. 제 고춧가루가 살짝 매콤해요. 그래서 약간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. 이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후춧가루 좀 넣겠습니다. 자, 맛술을 넣는데요. 저는 이게 생선용 생강이 들어간 맛술이더라고요. 자, 맛술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설탕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하는데요. 일단 소금은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식용유 좀 넣어주고요. 마늘 약간만 이렇게. 오징어를 먼저 넣어서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 중에 한 스푼만 좀 먼저 넣겠습니다. 오징어가 한 반쯤 익었으면 여기 야채들을 넣으면 되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혹시 다 넣겠습니다. 강불입니다. 센 불로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. 양배추가 살짝 숨이 죽은 만큼만 볶아주겠습니다. 센 불로 이렇게 조금만 볶아주면은요, 야채가 살짝 익었습니다. 양념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거는 살짝만 볶으면 됩니다. 야채 너무 볶는 것보다는. 오징어가 다 익었거든요. 오징어 다 익었으면, 자, 이게 녹말 가루거든요. 굳이 녹말 물을 안 내도 됩니다. 한 스푼 정도는 이렇게 섞어 놓으면 돼요. 이거 금방 익습니다. 이거 안 익었나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기름 살짝 두르고 불을 끄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통깨 좀 뿌려주고 오징어 볶음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요 탱글탱글한 오징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매콤한 게 살아있네, 살아있어. 라면 한 개 삶고 있습니다. 소면 삶아서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라면을 삶아서 면 좋아하시면 두 개 삶으셔도 돼요. 지금 물이 많거든요. 이 물을 좀 버리겠습니다. 어느 정도 삶았거든요. 그리고 라면 스프 많이 넣지 마시고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. 살짝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
뜨거운 상태로 얼려 먹기 때문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렇게 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. 오징어 볶음, 라면 같이 이렇게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탱글탱글한 오징어.